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사랑 안에 기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평안하고 비로소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람됨의 뜻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란 없습니다. 살면서 정말 느끼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 주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커피점 사장이라기보다 단지 커피의 서빙의 달인 바리스타인 거예요. 우리는 은행의 소유자나 행장이 아니라 창구에서 통장 정리해주고 소액 대출을 도와주는 숙련된 창구 직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특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몸이 가벼워야 돼요. 운동선수가 목표를 위해서 최적화된 능력을 발휘하려면 아주 꼭 필요한 것을 아주 조금 먹어야 돼요. 그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단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고달프고 비참한 게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된 것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최적화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갖지 않고 그리고 역할만 가지면서 피트해지는 것, 그리고 가벼워지는 것, 최소화되는 것, 이게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떠나 이 세상의 것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도 더 가지고 싶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 질서는 자기 혼자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수원에도 능력 있는 나무가 다 불을 빨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빈곤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웃자라는 과수원 나무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지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태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수원의 나무가 모든 수분을 다 끌어다가 양분을 끌어다가 자기에게 웃자라게 하려는, 그러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해서 다른 나무들을 속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그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싫어할 겁니다. 오늘 아굴은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최적화시켜 주십시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인생에게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빈곤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 가난하게 마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해주소서. 이것은 자녀들에게 허락된 권리입니다. 그 옆에 사람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이웃의 빈곤과 궁핍과 절망과 질병을 이겨나가도록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우리가 서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최적화된 인생, 미니멀 라이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미니멀 라이프가 뭐냐고 묻는다면 봄에 대정리, 옷장 대정리, 그게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적화되는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잠언의 주인공들은 개미, 꿀벌, 그들이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그러한 몸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일을 감당하죠. 560만 번의 꿀을 찍어서 1kg의 꿀을 만든다는 꿀벌들은 정말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위대한 일이고 생명의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부지런히 꿀을 따고 생명의 양식을 맺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생명의 샘을 파고 돋는 햇빛이 비추는 곳에 정직한 땅에 정직한 자의 땅을 이루고 의로운 곳간을 지어서 견고한 성을 세우자.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져서 그 가운데 의인의 길을 만들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일구자. 이것이 잠언의 꿈이고 이를 이룬 것이 의인 예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4절에서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의인은 그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없다 하는 미련한 인생은 뜬 세상에서 점차 빼앗기는 결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혼자 독차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인생은 예수님의 꿈을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의 전달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포식세포가 아닙니다. 먹지 않지만 그러나 120일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 그분이 마지막에 퍼즐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날개를 내어드리고 손과 발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내어드려서 최적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한 방울 한 방울의 샘물이 모여서 강줄기를 만드는 생명강을 만들고 그리고 열방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꿈을 꾸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루하루 땀땀이 우리의 큐티로 복음의 메시지를 만들고 우리들의 작은 결단으로 섬김의 손길들을 만들어서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우면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입니다.